오늘은 신앙의 일곱 기둥 중에 네 번째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도 예배하는 공동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은 예배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가요, 전도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부분이 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최우선의 가치인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육에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예배가 착착착착 이렇게 시간에 밀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계속 우리는 맞이합니다. 예배에 또 예배에 또 예배. 그러다 보니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좀 놓치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람객처럼 앉아있다가 예배 딱 끝나면 우리 그냥 딱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될 그 예배에 또 역시도 루틴으로 만나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참여자 그리고 헌신자는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최초로 개인이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배의 전체 역사를 우리가 아울러 살펴보면요, 가장 굵직한 두 가지의 사건, 이것이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딱 설정을 해주신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죄인 된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하시는 겁니다. 피뿌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 예배로 나갈 때는 언제나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무수하게 제사드리고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뭐 하여튼 5대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소제 같은 거 빼고는 다 희생제물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인간의 죄악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두 번째 사건이죠. 이 두 번째 사건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완벽한 희생제물이셨습니다. 그가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의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누구나 급히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죠. 자기들의 몇몇 가지의 비성경적인 행태와 함께 사제가 중재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 강변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력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과 그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떠한 옳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시고 광대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악과 자기의 죄인됨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그 앞에 엎드려 쓰러지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 내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비명을 그가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았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와 조건과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또 그와 반대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말씀 순종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정말 한심스럽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를 보니까 나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막 그냥 뱀처럼 머리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딱딱 정확하게 드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얼마나 존경을 받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 옆에 있었던 세리는요,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압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됐냐? 바리새인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50보 100보입니다. 다 허물 많고 죄 많고 그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에 AJ 고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잠들었으니 꿈에서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다 눈이 초롱초롱해서 듣고 있는데 AJ 고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회중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데 저쪽에 한 30살 정도 된 젊은 남성이 정말 눈빛을 초롱초롱하면서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마음속에 설교하면서도 저 청년 예배 끝나면 불러서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다. 예배 끝났습니다.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벌써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에 안내위원한테 물었답니다. 저쪽에 앉아있던 30대 젊은 청년 누군지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청년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어이, 그래가지고 이 고든 목사님이 꿈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헉 하다가 진짜 잠에서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이 고든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의 시간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가.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지. 저쪽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아니, 저쪽뿐만 아니라 온 이 예배실에 충만히 계시지.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님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곳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그 예배가 뜨거워지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 급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선교를 엄청나게 잘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충만하게 이곳에 충만하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구약시대의 성전에 그 가득했던 쉐키나의 영광, 그 가득 빽빽하게 임했던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듯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가란 자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무너진 자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도 이걸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화석화된 이 생명력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을 넉넉하게 또 용기를 잃은 자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은혜가 넘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석 달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벳에돔의 가문에 막 복이 쏟아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는 기쁨으로 다 꾸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모셔진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요,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 드리는 예배로서 그렇게 예배자가 되는 거고, 기쁨과 감사로,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 교회들이요, 예배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이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그러니까 다윗이 드렸던 예배와 같이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예배자였기에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막 즐거워하고, 이게 즐거움이 너무 넘치니까 주체 못하니까 다윗이 막 덩덕궁 하면서 막 뛰고 춤추고 댄스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런데 얇은 배 에봇 하나 있고 막 감격과 감사에 넘쳐가지고 춤추면서 막 그냥 죄송하지만 엉덩이도 이렇게 막 보이고 막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꼭 다윗이 그랬듯 우리도 그냥 막 펄쩍거리면서 이러면서 막 꼭 춤추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서구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 표현에 굉장히 충실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예배 드릴 때 가보면은 미국 사람들 진짜 우리랑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자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그 감격과 감정 표현에 솔직합니다. 할아버지들도 막, 아, 이러고 막 온몸을 이렇게 촥 이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냥 다들 그냥 박수 칠 때도 막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막 그냥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그렇게 막 예배를 드려요. 흑인들 교회 가면 이건 뭐 더 합니다. 막 시스터 액트라고 옛날에 있었던 용한데 그런 것처럼 막 열광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 문화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들은 이 쉐임 컬처, 그러니까 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유교의 어떠한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 표현에 좀 어눌하고 이걸 좀 절제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쿨다운 시키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예배가 상당히 서구권에 비해서 정적입니다. 뭐가 더 진짜 예배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풍습과 시대와 삶에서 익혀온 태도에 따라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배의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한편의 예배의 모습을 저게 더 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있어요. 예배를 그쪽 모습으로 드리던 우리 쪽 모습으로 드리던 정말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어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막 그냥 와 열광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뜻과 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카타르시스 작용밖에 안 됩니다. 후련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조용하게 예배를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회중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그 조용한 가운데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낫느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이 중요한 것이죠. 세리가 자신이 부족하다 여겨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는 전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다윗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크 애터베리 목사님의 책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목사님 교인 중에 한 여성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치유 불가능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과 좌절에 푹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인데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께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있을 때까지 나와서 예배드릴 것이고 힘이 있을 때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나날이 수척해가며 여위어가지만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참 성실한 예배자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나라 갈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게 여실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점점 말라가고 힘이 빠져가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문이 삐끔 열려드니 그 성도님이 들어와 제일 뒷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찡하죠. 남편은 산소통을 이렇게 들고 자기 아내 옆에 따라서 옆에 또 앉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쭉 찬양을 끌어가는데 어느 한 시점에 가사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뒤에 앉아있던 정말 여의고 정말 힘들어 보이고 앉아있는 것조차도 무거워 보이는 그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하나님 앞에 애써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그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강대상에서 했던 설교이고 하나는 그 여자 성도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준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고기들 중에요 재미난 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 물고기는요 일본산 그 잉어의 한 종류입니다. 코이. 얘가 왜 재밌는 녀석이냐 하면 이 코이는요
요만한 어항에 넣어두면 평생 최대 자랄 수 있는 길이가 10cm입니다. 요만한 거예요. 그 어항에 딱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코이라 할지라도 그 놈을 강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요, 이 코이가 1m까지 자랍니다. 1m까지.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항에 넣어놓으면 10cm, 강에다 넣어놓으면 1m.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코이 물고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살아온 문화와 관습과 우리의 어떠한 고정관념들, 사회 분위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여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마치 이 코이에 갇혀 살아야 하는 어항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위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위축시켜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좀 틀을 깨보면 이 예배의 감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첫 단계와 같은 게 이제 손드는 거, 이 손드는 거. 제가 뭐 안 드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이 손드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한번 들어보면 이 드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마음뿐 아니라 나 존재 자체를 내가 부끄러움과 나의 좀 이렇게 하기 싫은 것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주님 앞에 한번 다 드려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정말 이 찬양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찬양의 몰입도가 달라집니다. 또 찬양하면서 다가오는 영적인 감화, 감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찬양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 예배는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의 교만함과 자존심과 기호마저도 내가 포기하면서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드는 것만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예배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천 목사님이 바로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완전히 그것이 10분 제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아멘으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이 돼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그렇고 성가대가 그렇고 찬양팀이 그렇고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목받는,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하고 그분께 올인해야 하는 것이,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이분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막 그냥 춤추면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모습을 2층에서 이렇게 바라봤던 아내 미갈이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국의 왕이 저렇게 경망스럽게 백성들 앞에서 얇은 그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거죠. 짧은 거 그런 거 남자가 그런 거 하나 입고는 이리 뜨고 방방방방 저리 뜨고 방방방 하면서 막 안 보여야 될 거 다 보이고 하면서 저리도 경망스러울까. 그 아내가 그렇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윗 집에 돌아왔을 때 아주 그냥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왕이 어찌 그리 채신머리가 없습니까? 방탕한 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처럼 당신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뛰고 놀고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다윗이요 대답을 하죠. 21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오직 하나였다는 겁니다. 백성이 봐도 상관없고 그 누가 비웃어도 거기에 나는 마음 쏟지 않겠다. 난 오직 하나님 한 분, 나의 유일한 주인공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채통 다 버려도 좋다. 왜요? 자기가 왕이지만 왕 자리에 자기를 앉혀주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요 생사화복의 근원이시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분께만 그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뛰고 기뻐하고 춤추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목사도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께 경배가 올려지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 왕성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과 모두가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그 똑같은 시간에 그거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지고 오히려 진정한 예배자를 혹평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 그 결과 그녀의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하,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는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구나. 가인과 아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이 예배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예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분해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그리고는 두려워가지고 누가 자기를 이렇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복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인생이 무너지지요. 다윗도 예전에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자기의 영광인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가지고 하루에 막 7, 8만 명을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깨닫습니다.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저주와 심판을 멈추어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운명, 다윗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 자체가 이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운명이 다시 뒤집어진 겁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예배는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무너지던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요, 죽음을 향해 나가던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나갈 수도 있고요, 삶이 막혀있던 분들이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삶의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묶인 것이 자유케 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좌절과 절망 대신 용기와 소망과 희망이 그 삶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자리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에 예배 회복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87%. 그러니까 13%는 아직도 예배 자리에 회복이 되질 않은 겁니다. 뭐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아예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완전히 그냥 포기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중병에 걸려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먼 곳에 출장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 쉐키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현장에서의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수영하는 모습을 TV에서 보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진짜 수영장에 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내 손을 저으며 물살을 가르고 헤엄치는 것과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영상으로 하면 됐지 뭐, 거기까지 꼭 그냥 왕복으로 막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꼭 가가지고는 기름값 나가고 하여튼 뭐 피곤하고 꼭 그럴 필요 있는가? 경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오고 가는 그 거룩한 낭비,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불편함을, 거룩한 낭비까지 그걸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와 정성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찬양, 그 한 번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는 것은 왕성의 모든 지체들이여, 다윗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